네, 시장에서 이제 리튬주는 더 이상 급등을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추세 하락 혹은 낙폭이 좀 컸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장 또 이러한 전망을 확 뒤엎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아직까지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오늘 리튬주의 강세 무엇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 정희준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리튬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테마로서의 분출이 1차적으로 끝이 났나 보다.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뭐 연말이기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뭐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연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시즌이 이제 끝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테마성 장세로 좀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슈는 리튬 플러스가 뭐 10월 13일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뭐 준공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고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직원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나서 아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구나 아니면은 단발성인 기술적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구나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날 설립을 했고 직원은 5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 금산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이 전체 회사의 90% 정도는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리튬이라는 이름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각의 0.006%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장량이 적어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매장된 지역은 뭐 중국, 그다음 미국, 중남미, 호주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전체 매장량의 60% 정도는 중남미 지역에 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설명이 됐지만 뭐 소량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범용으로 우리가 과연 뭐 석유나 이런 원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도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은 62평선을 정확히 수렴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호가 보면은 약 40만 주 정도, 42만 주 정도 있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면 내일 한 10%에서 12%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가 기준 2만 3,100원 기준 그 호가에 약 100만 주 이상 있으면은 한번더 상한가를 갈수 있지만 42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내일 한 10%에서 13% VI까지 걸리고 청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가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사실 뭐 리튬 잘 몰라 하더라도 최근에 리튬가가 올랐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라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세부상으로 보면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세인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우상향이다. 같은 리튬 안에서도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과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이과는 아, 그럼 아닙니다. 저희 또 노력해서 한번 요거를 공부를 해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되어 그 있습니까? 일단 리튬이라는 거는 음극재, 양극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고 소모를 반복하는 게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산 리튬하고 네. 그다음에 수산화 수산화 리튬이 리튬. 있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형 용액에 탄산 나트륨이나 탄산 암모늄을 가열시 얻을 수 있는 거고 좀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수산화 리튬인데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에다가 수산화 칼슘, 그다음에 황산 리튬 1차 공정을 한 후에 진공 상태에서 수소 기류에서 무수염을 얻는 방식인데 약간 위스키를 생산하는 방법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점토 퇴적물에 염화 나트륨을 혼합해서 물을 부은 후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수산화 리튬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는 뭐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자동차 안에서 링겔을 꽂고 지금 그 화장실에서는 화장, 그러니까 오늘 사망을 하면은 화장하는 데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지금 그 내수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수산화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상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 생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탄산 리튬에다 황산 리튬을 가한다고 했잖아요. 이 황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제하게 되면 약 97%의 황산 찌꺼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황산 찌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독성 물질이라서 지금 중국 말고는 이거를 이렇게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거는 중국에 관련 내수 시장 불안에 의해서 네,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이 뭐 대세의 흐름을 타고 가서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아까 설명드렸던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뭐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네, 혼란을 야기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외신을 통해서 봤던 기사가 이제 리튬가가 어느 정도 천정까지 왔다. 이제는 피크아웃에 있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사 나온 다음 날 리튬주들이 급락할 줄 알았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아, 뭔가 지금 국내에서는 리튬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해외보다는 우호적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봤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 리튬과 피크아웃에 대해 이야기는 점점 더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상승 하락 오늘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엘리어트 파동을 그려가잖아요. 네. 엘리어트 파동 끝자락을 보면은 하락할 때에도 하락 상승 하면서 메이저들이 물량을 소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뭐 최근에 뭐 리튬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물량에서 추가로 물타기할 자금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기술적인 좀 반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리튬, 그다음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반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2023년 투자 전략에 이 2차 전지 섹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들도 이제 연말 되면 2023년 투자 전략, 뭐 10대 투자 전략 해가지고 브리핑을 할 텐데 대부분 이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소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2월 달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적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다만 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2차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세상이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5년, 10년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뭐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두산과 같은 공정을 밟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가령 뭐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리튬 관련주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포스코 그룹주도 보셨을 테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있고 그 외에 되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잘 몰라도 리튬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사명이 눈에 띄어요. 그럼 아 네네. 얘네들은 그냥 리튬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구나.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던데 이 종목을 봐야겠구나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사명에 리튬이 들어간 회사들은 어때요?
종목 이제 어반 리튬하고 하이드로 리튬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이면 뭐 금융 투자나 투신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운용 환연학에서 뭐 펀드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 어반 리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2022년 매출 91%가 핸드폰 액세서리입니다. 네. 그리고 98년 5월달에 설립이 됐고 매출은 약 170억 정도 달성하고 있는 회사인데 소득 자체가 대부분 핸드폰 액세서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리튬으로서 그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주 사업 테마로 하고 있는 게 토목자재 시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995년도에 설립됐고 직원 수는 47명 정도. 그래서 뭐 퇴사자, 입사자 현황까지도 제가 분석했는데 큰 폭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정말 리튬으로 해서 뭐 대규모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정보 평가에 보면은 신규 직원들 채용을 많이 채용을 해야 받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슈성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 니켈 가격 재급등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2차 선지주들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가들이 다 오른다. 뭐 리튬도 그 중에 하나지만 니켈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원재료가들이 오르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주들에게는 약간 비용적인 단에서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요 상승도 죽을 때까지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도달한 신호가 보여요? 아니면 여전히 좀 원재료 단에서 부담이 갈까요? 배터리 업체들은? 오히려 리튬하고 니켈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니켈 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운용사 현황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네. 대표적으로 가격 부담 얘기하셨는데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전부 다 가격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켈에도 가격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가격 부담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NCM하고 LFM이 있는데 네. LFP. LFP는 리튬, 인산, 철. 로 들어가 있는 거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고 대신 뭐 충전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보존하는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로우하다. 반대로 NC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가기는 하지만 주행거리나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LG화학, 현대 BNG 스틸, 황금 ST, 한국 선재, 뭐 대한 금속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 리튬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킵해 놓으셨다가 연말에서 1월 달까지는 사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별적으로 등락폭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에 따라서 커지면서 니켈과 리튬 등도 덩달아 부각을 받고 있는데 리튬 관련해서 진짜 옥석을 골라보자면 좀 고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테마성으로 조심히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포스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포스코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포스 LX 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다에서 뭐 이 리튬을 생산한다라는 건데 네. 그 소금 덩어리가 퇴적물이 되는데 그 퇴적물이 되는 곳에서 또 화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화산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됐을 때 마그나 나트륨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면적이 이 지구상의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혹시 페트로 달러 조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하고 미국이 맺은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안보를 대신해 주는 조건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유에 대한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죠. 그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슈가 생기면서 지금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원유, 그러니까 전기차가 점점 확대되면 앞으로 원유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기 그 나라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쓰고 있지만 위안화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네.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전국가잖아요. 휴전국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EMP탄이나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포격하는 것이 예, 전기 통신 장비 쪽을 포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전기차가 한국에서도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주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이미 많이 올라갔고 모든 시청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추세 자체는 이미 꺾였습니다.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 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다만 12월에서 1월 달 신년 밸류에이션 어떤 뚜렷한 섹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좀 상승하고 있는 리튬 관련해서 실체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